저의 간절함을 큰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환경을 자랐지만 이 시기에 이렇게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성경 통독 두 번 하면서 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거 줄줄줄 외웠는데, 거기에 오래 참음이 왜 있지? 이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 그래서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종 완성된 사랑, 흘러넘치는 헤세드인데요. 저에게 겉모양은 이러할지라도 흘러넘치는 헤세드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이렇게 붙여봤고요. 넉넉하면 남에게 요구가 없잖아요. 제 인생을 봐도 제가 힘들고 제가 옹색해지면 남한테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큰딸한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게, 아빠는 교회밖에 없어, 너희들 유산은 전혀 없어, 그래놓고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흘러넘치는 거를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거든요. 근데 최종 완성된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합 안에서. 연합은 너가 나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 인생이 약사다 보니까 약국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80 넘은 분들이. 근데 그 자연적 죽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그 운명적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표면의 죽음인데 이면에는 부활이구나. 내 인생에서 항상 저는 소심하고, 그런데 이 죽음을 알고 나서 다른 세계가 보이니까 내 인생이 백지임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사뿐히 내놓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보고.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 이게 부모님이시구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가 킴 제임스 버전에 He will rejoice over thee with joy. 기쁨 넘어 기쁨. 근데 제가 교회 오면서 요즘은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생겼어요. 기쁨 넘어 기쁨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는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운명적 죽음이 나라는 걸 아는데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그러니까 영원함이, 저는 그냥 이터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영어로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는데 견디다 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 같지만 표면으로는, 이면으로는 그 인자하심이 견디고 참아주신대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견디시고 하나님이 참아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요즘은 여호와 이레 예비 하나님, 늘 눈만 뜨면 예비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눈 뜨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내 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서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1.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자비, 사랑, 긍휼인데요, 언약 그러면 영원한 효력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감사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다 점수가 있지만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게 감사했는데,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원어로 카리스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통틀어서 볼 때 이 카리스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와서 살고 있나? 어떻게 또 이 시기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을 다시 알아가고 있나? 한 번도 숨모임 안 하고 한 번도 교제 안 했던 분, 그 소중한 분들을 느낄 때마다 제가 금강을 캐는 광부로 발견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걸 하려고 이런 시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의 통치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죽고 다시 난 운명 속에 그 운명이 내 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시기를 겪고 있나 생각하다가 이걸 적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그럼 지금 이 과정은 뭐지?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역사를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는 안식, 휴식 이런 뜻이잖아요. 바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바벨은 혼잡입니다. 또 아브라함 때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연단하여 세상 앞에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었고, 모세 때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노예된 자기 백성을 해방하여 약속의 땅을 귀환시키는 일이었으며, 사무엘에게는 왕을 세워 나라를 이루게 하고, 다윗에게는 만방을 통일하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적다가 느낀 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 헤세드잖아요. 은혜는 그냥 은혜 차원이 아니고 은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구원의 손길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헤세드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구나. 저는 만약에 제가 대우교를 못 만났으면은 상상을 못해요. 이 헤세드는 결국은 구원이구나.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늘 말씀드리지만 단점이 없는 강아지를 버렸겠어요? 그리고 단점이 없는 강아지를 안락사 도장 찍어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이왕 키우려면 안락사 도장 찍어놓은 거 키우고 싶다 해서 두 마리 다 안락사 도장 찍어놓은 거 가져왔는데, 제 눈에는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장점만 보여요. 어제 밤에는 11시쯤 이제 가는데, 산딸기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똑똑한 애는 산딸기를 똑똑 따먹는 거예요. 그게 지 눈에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저처럼 멍청한 숙강아지 있어요. 남자. 저랑 거의 성격도 비슷한데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빠 나는 저거 딸 줄 몰라 좀 따줘 이런 눈빛이 역력해요. 그게 따줬더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목에 최종 완성된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냐?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사랑은 하나의 반응이더라고요.
작용과 반작용처럼 액션 리액션처럼. 그리고 막내는 너도 이거 먹을래? 이러면 하나 따줬더니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딸기를. 아, 걔도 걔의 운명 안에서만 하나지만 먹는 것도 다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부활로 새로 탄생되는 그 운명적 죽음 안에서 하나,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강아지 세 마리의 운명은 같지만 딸기 주도 안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강아지 세 마리한테는 우리 자매가 헤세드 사랑이죠. 그 동네 강아지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쯤 산책하는 강아지가 있고 1년에 한 번도 산책 안 하는 강아지가 90% 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천둥 번개 치는 날 말고는 제가 갑니다. 밤 11시에도. 딱 우리 인생이죠. 근데 다른 강아지들은 행복하게 자라서 1년 내내 밭에 묶여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100%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어제는 갔는데 저는 아니 사람이 뽀뽀하듯이 진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걔가 제 입에다가 세 번씩이나. 그래서 얼른 닦았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강아지보다 내가 나은 게 뭐지? 못 찾아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이 운명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집 개팔자가 제 팔자보다 더 좋아요. 아무 일 안 해도 먹을 거 주는데요. 뭐. 사랑해 주죠. 샤워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내가 개척하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고 흘러넘치는 헤세드이신 분을 만나면 우리는 팔자 피는구나. 예수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예수 안으로 모으고 구속으로 인격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놓고, 구속은 제가 한자로 적어봤습니다. 구원을 구자에다가 속자는요 사오다 이런 뜻이, 앞에 조개패에, 옛날에 조개는 돈이었습니다. 또 뒤에 조개패 뒤에다가 또 조개패가 있어요.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할 때 이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영어로 리뎀션인데, 제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다 놓지 않았다면 제가 대국교에 있을 수 없었구나.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사도시대에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였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을 또 모아서 또 몸을 이루고 있구나. 저는 요즘 몸에 꽂혀 있는데 몸이라고 해석하면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혓바닥이 발바닥 보고 너는 맛도 모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면 둔하고 둔한 나 같은 발바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겠나?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지만 몸 안에서 한 분 한 분은 아주 소중한 지체입니다. 제가 다 이해 못할지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생리학하고 병태생리학 배울 때 너무 깊게 푹 빨려 들어갔는데, 야, 인체가 이렇게 오묘한가? 첫 번째 병태생리학 교수님이 그때 안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인체는 소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 2PM 식구들을 볼 때마다 꼭 병태생리학 배울 때처럼 한 분 한 분이 먼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포이에마예요. 이렇게 걸작품이 계셨나? 이 누님은 내가 한 번도 대화 안 나눠본 누님인데, 이 어머니도 한 번도 대화 안 나눠봤는데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누구든지 자기 몸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너와 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본능인데 우리 모두가 나로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친구라는 말 중에 뭐 프렌드, 뭐 부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는 말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또 다른 나. 우리 모두는 다른 개체를 입고 있지만 또 다른 나죠.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 샘 없는 강이 없고 은혜 없는 행복도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적으면서 제 인생 어릴 때부터 쭉 왔던 게, 야, 신기하다. 제가 어떤 게 샘인지도 몰랐고,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14살 배기 중학교 1학년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생명의 더듬이가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길 가다 만난 분이 없고, 그 생명의 더듬이,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눈과 귀는 백단 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제 귀를 쏘모즈 귀처럼 크게 해서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서 내가 최고고 나를 따르고 나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인가? 저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귀를 묻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귀가 쏘모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자꾸 묻는 습관이 생긴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마다 물어서 따라가면 되지 저는.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속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창조 세계를 통일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나라, 몸을 세우는 것임. 저는 이 도시 식구들이 제 몸으로 보인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 안에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끊을 수 없음. 로마서 39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끊는다는 게 커팅이 안 돼 있고요. separat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할 수 없음.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있는 한 분리할 수 없는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자궁, 요즘은 이제 공육이라는 말이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죽음, 운명적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적 죽음,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중한 게, 인생이 유한하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제일 비참한 건데,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 게 또 역설이에요.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 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가 또 십자가라는 게 또 역설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연합된 이 운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제 인생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래 되니까 동창회 가도 옛날에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얘기하면 신나서 막 방방 떴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지만 또 그래도 좁은 이 영원한 운명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아, 도저히 분리할 수 없구나. 내 세포 하나까지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옛사람을 끝내고 한 새 사람 안으로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임.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계획은 우리가 추진하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며 최종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
저는 이 시기에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회복되면 사탄은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짐.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멸망한 거죠. 그렇죠?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사탄이 방해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회복되면 온 우주가 조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리에 편만하게 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질적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소망이 솟구치거든요. 아, 이게 영원한 소망이구나. 이면은 이런데 또 이쪽 면은 이러네. 이면은 이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귀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귀한 누님, 귀한 형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옹색할 때는 우리 첫째 딸한테 제가 얼마나 다그치는지 지금 와서 후회 막심해봤자 지나간 일이지만 왜 그렇게 제가 옹색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으니까 옹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없앤 게 아니고 교회가 이래 되니까 제 인생에서 목적, 계획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백지임장이 딱 되니까 신기한 게 백지임장이 됐으면 허망할 텐데 한편으로 넉넉해졌어요.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역설이구나. 제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사랑이기 때문임. 넉넉함은 여유가 있고 은혜가 흘러감. 제가 여기다 밑줄 권하는데요. 넘치는 사람은 남에게 요구가 없음. 넘치면 요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로또 복권 사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억 원이 주어졌으면 누가 천 원쯤 훔쳐가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아,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넘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넘치는 은혜. 저도 이제 나이가 만 61세인데 먹고 보니까 인생 안 기네. 제가 동창들한테 우리가 몇 번 더 만나겠어? 그랬더니 2년에 한 번 만나도 10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80대면 누가 누구를 부르면 갈 수 있는 몸이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기약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 정말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헤세드를 더 충분히 살려내서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사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사랑에게는 그게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죠. 저는 한참은 이 투표물을 생각하면서 흥남 부두 앞에서 철수하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 한편으로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이 왔는데 거기 중단 잡족도 있다 그랬는데 나도 중단 잡족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부 요인들이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인데 그 사람들 생각이 다 같았을까? 이상해. 요즘 와서 안 하던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사고방식 다르고 사고의 틀도 달랐을 텐데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하나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기미독립선언문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몸을 세우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 한마음이잖아요. 그죠? 저는 카톡에도 거의 점도 안 찍는데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는 이 헤세드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나는 접붙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못 박혔나니가 과거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am crucified. 또 현대 번역에는 have been crucifie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도 미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예수님 한 분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또한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 와서 제 인생을 보면서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맞네. 맞네, 맞네 이렇게 돼요. 거기 보면 크리스토, 시네스타, 로마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리스토는 그리스도고요. 시네스타, 로마인은 내가 누구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이 사건은 왜 있었나 봤더니 선모라는 사람을 시네스타 로마이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구나. 이미 못 박힌 상태임을 알게 하려고 주어졌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고백이 나온다면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비천한 계집종, 여자의 후손 이런 말만 계속 떠올라요. 그런 말들이 요즘처럼 저에게 실감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두시 식구들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나는 접붙임. 함께라는 게 뭐 너와 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은혜의 최고봉임, 접붙임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임. 제가 접붙임이란 말을 옛날에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처럼 또 실감 난 적은 없었어요. 이걸 제가 적으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됨 이랬는데, 야,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신묘막측한 거구나. 제 인생이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데 새로운 운명이 깨달아지나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죽은 자리임. 하늘의 생명은 접붙여지기 위해 꺾여져 왔고 땅의 생명은 접붙여지기 위해 잘려졌음.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잘려졌는데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접붙여졌으면 접붙임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고 이것이 함께 사는 것임. 저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감사한데요, 제가 22살에 그냥 배를 움켜잡고 외과병원을 갔죠. 아무래도 이게 충수염일 것 같다. 충수염일 것 같은데 갔는데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보호자였냐니까 없다. 돈 있냐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원을 못하고 외과병원 앞에서 제가 벤치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혼수상태에 빠졌었죠. 근데 어떻게 이제 사촌 매형님이 연기를 해서 그 다음날 수술에 들어갔는데, 충수염 수술했으면 한 보통 5일이나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는데 저는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된 거예요. 고름이 여기 고무수로 3개나 박아놔도 16일 동안 고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이면 수술하고 나올 거를 16일 입원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충수염은 알고 보면 조그만한 꼬리처럼 쥐꼬리처럼 생긴 건데 그거 하나가 썩었는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지금도 제 배는 아무도 못 보여드리는데 흉측해요. 대수술을 해놔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지체 하나가 썩으면 온몸이 죽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줌으로 2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배우면 좋다는 거 제가 다 먹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도 먹어봐 먹어봐 계속 내가 잔소리하는데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두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5년 전에 큰 용종이 7개나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용종이 흔적만 남아있고 30대 때 위 대장이 50대처럼 늙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뭐 30대 이상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좋은 거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좋은 게 들어가는 것만큼 생명체는 반응을 하는 거구나.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저는 요즘 탁구를 한 시간쯤 치거든요. 땀이 나도.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제가 40대 후반에 만성피로가 와서 4년 동안 약국을 못 나갔어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누워서 한 시간 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아직 피로는 안 풀렸어요. 우리 자매 퇴근했어요. 내 생각에는 9시에 누워서 오전 10시쯤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오후 7시 이래 된 거예요. 우리 몸은 한 군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선순환. 한 군데가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거든요. 한방적으로 간, 심, 비, 폐, 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게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서 밝아지면 그게 남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아, 저분이 나를 살려주시네. 저는 교회가 없다고 가정해보니까 제 인생이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말씀드리지만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의 말에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살려주세요.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감사한 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 우리 몸인 이 두시 식구들이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근데 연합이란 말이 영어로 union, 뭐 unite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킴징스 버전에 보면 재밌어요. planted together. 그대로 번역하면 심겨지다 함께. 연합이란 말이. 네, 죽고 다시는 운명 안에 우리가 지금 플랜티드 투게더 되고 있는 거예요. 심겨지다 함께. 왜 우리가 도시에 왔나? 여기 심겨지다 함께죠. 함께 심겨지고 있는 거죠. 요즘 저희 동네는 이제 농촌인데 모내기 하는데 이 모판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걸 갖다 놓고 이양기로 다 이렇게 심더라고요. 이양기에 있다가 논에 딱 심겨져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심겨진 사람들은 또 함께 자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는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난다는 뜻이 있었을까? 정말 성경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서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고 사르심에서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껍데기는 너와 나와 다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똑같잖아요. 저도 딱 저를 해보니까 저 자신의 이유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음. 더 살아야 될 목표도 없고 근거도 없음. 재미있는 것도 없음.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과 오늘 말씀처럼 헤세드 이걸 표현하고 이걸 나타내고 또 형님 누님들과 함께 이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몸 유기체기 이 나라를 이루는 것 말고는 제 인생의 목표가 없구나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접붙여지면 꼭 그렇게 함께 자란 저는 지체 한 분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 지체는 저러서 저런 일을 하고 감사해요. 저는 내가 못한 일을 해주시네.
내가 못한 일 해주시니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저 포져졌으니까 그분이 하는 게 저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무인데 한 나무죠. 이게 한 세 사람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약용 식물원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느낀 게 신기하다. 그냥 뭐 식물이 자라서 약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약용 식물을 가꾸는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식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식물이 자식 같을까 이랬는데 제가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두 마리를 몰고 한 마리는 풀어다니면서 위험한 게 닥치면 한 마리 끌어안고 야 60대 아저씨가 개 두 마리 몰고 한 마리 끌어안고 다닌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남이 볼 땐 동물인데 꼭 제가 자식 사랑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소중하구나. 하물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더군다나 2시에 오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겉작품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입을 댈고 그냥 이분들을 찬미하고 사랑하고 복도도 드리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최종 완성된 사랑인 흘러넘치는 헤세드가 있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동지를 넘어서 한 운명으로 한 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엄마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 전인생이 죽고 다시 난 운명을 살아나는 사람이 된 게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이라는 말이 그냥 함께가 아니고 함께 신겨지고 함께 자라난다라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로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는 이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영원한 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